2022년 7월 13일 고 강금수 권사님 추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부터 고 강금수 권사님의 추모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고 강금수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날이어서 유족들과 고인과 관계된 사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고인을 통한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 뜻을 펴지 못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아래서 고인에게 다하지 못한 모든 점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 우리들, 즉 죽은이나 산 사람들 모두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인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널리 펴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또 강동수 원사님, 우리 박영복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죠. 다 잘 아시죠? 우리 강동수 원사님.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신 고 강동수 권사님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 때가 되면 천국에 가신 권사님께서 가신 그곳에 갈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고 강동수 권사님처럼 그분 참 예수 잘 믿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 예수 잘 믿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 가신 그곳에 갈 소망을 꼭 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하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죽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끝까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라.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어날 일, 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신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럴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찬송. 할렐루야 찬송.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티브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포지티브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산다는 얘기.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을 원망할 일이 없어. 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내가 원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뱉은 말대로 네 인생 그대로 만들어줄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을 한 사람한테. 두 번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과 꿈으로 살고 살았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급한 좀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이거 빨리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 훗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유익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살아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외국인, 낯선 이방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젠틀맨이라는 말 알죠? 젠틀맨이 무슨 뜻입니까? 신사란 뜻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젠틀맨은 그 뜻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젠타일, 원래는 젠타일이라는 말인데 그게 맨자를 붙여서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젠틀맨이라고 해요. 젠틀맨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맨이라고 나와요. 젠타일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거예요. 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오래 머물러요? 금방 가야 되잖아요. 나그네는 빨리 그 자리를 뜨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집에 오래 못 살아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그네라는 얘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원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민은 뭡니까? 거류민.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마드. 저기 이스라엘 유목민들 노마드라고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있는데요. 거류민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 저 몽골 초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려고 한 곳에 오래 못 있죠. 풀이 나지 않는 계절이 되면 또 풀이 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에 저곳에 오래 정착을 못했어요.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천년 만에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이제 90년 정도 살았으니까 아시겠지만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엊그제 저 밑에서 우두마을 앞바다에서 수영하던 내가 7살짜리 내가 어느새 내가 9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저 하늘길을 가려고 바라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인생 참 쏜살 같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우리는 잠시 이 지구라는 별에 방문한 겁니다. 뭔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 미션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고 가야 돼.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우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 그곳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 영원한 본향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처럼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갈 준비를 해야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이 고 강근사님의 신앙심이 매우 독실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로님? 네. 아주 독실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청소까지 설선 수금하신 분이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 권사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박영복 집사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머니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청소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박 집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박영복 집사님의 눈에는 강 권사님의 그 신앙심이 뚜렷한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 집사님의 신실한 신앙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강금수 권사님은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면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늘 교회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다? 천국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신앙의 길이 천국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를 부모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나쁜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 1년에 두 번 명절 때 고향 찾아가죠. 그리운 고향에 찾아갑니다. 꿈속에 그리던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 차에서 시달리면서 찾아가죠.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설레고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부모 형제 안 찾습니다. 부모님들은 지방에서 서울에 사는 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지 마라, 복잡다, 내가 올라갈게. 이거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라 그랬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일에 그냥 좋은 데 놀러 가라고 그래. 해외여행 가라고. 예배생활 안 하라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예배보다 세상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그걸 영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뒤가 뭐가 구리면 안 돼. 우리 주인이 만나는데 떳떳하게 만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 문 앞에 있을 때 그리워하던 주님을 기쁜 얼굴로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우중충한 얼굴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기쁜 얼굴로. 하나님,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예수님 시킨 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기쁘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 준비를 하라는 고 강동수 권사님께서도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호두교회를 위하여 아마 중보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강동수 권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이 호두마을에서 교회를 지켜왔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신앙의 인력을 우리 가슴속에 간수를 했어. 오늘은 사진밖에 없지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신앙의 인력을 행적을 따라서 우리도 권사님처럼 하나님한테 호지 감사하면서 자나 죽으나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권사님이 우리 호두교회에 있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호두교회가 그런 신앙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강동수 권사님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분들 다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분들의 손때가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 업적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앞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만물을 죽음과 생명으로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보살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 강금수 원사님의 추모 예식에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절단하신 고인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